네, 다음 선수는 노스페이스 클라이밍 팀 소속 사솔 선수입니다. 네, 사솔 드디어 선수. 나왔습니다. 네. 사솔 선수. 기대가 됩니다. 네, 사솔 선수가 또 최근 월드컵 무대에서 계속적으로 활약을 해주는 바람에 네. 국내 무대에서는 이렇게 선을 많이 못 보였거든요. 네. 아니 웬일인가요, 사솔 선수가? 아니, 첫 번째 시도 때부터 이게 실수가 나왔는데. 사솔 선수 지금 뭔가 성급했나요? 네, 다이노까지는 좋았는데요. 네. 지금 왼발을 빨간색 발홀드로 보내는 과정에서 약간 타이밍이 안 맞은 것 같아요. 사솔 선수. 지금 사솔 선수가 월드컵 랭킹 7위, 세계 10위를 지금 거머쥐고 있거든요. 네. 그렇죠. 중심점이 조금 낮아요. 사솔 선수 예상치 못한 지금 실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왜냐면요, 사솔 선수가 좀 신장이 좀 큰 편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사솔 선수에게는 저 빨간색 바골드가 너무 좁은 거예요. 그렇군요. 신장에 비해서. 예, 신장에 비해서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왼발을 갖다가 다른 선수들보다는 조금 더 높이 올려야 되니까 그런 부담감은 있는 거죠. 네. 이게 신장이 크다고 해서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. 그렇군요. 네. 사솔 선수 세 번째는 파워로 극복을 해냅니다. 파워로. 네. 보너스 홀드. 네. 점유했습니다. 자, 다음 완등홀드까지 시원하게. 네, 완등홀드까지는 뭐 사솔 선수에게는 걸림돌이 안 되죠. 그렇죠. 네. 네, 성공해냈습니다. 네, 사솔 선수. 네, 세 번째 시도만에 완등 성공해냅니다.